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거실에 있는 전등 커버를 청소해 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선 우선 전등 커버를 분리해야 하는데, 전등 커버 분리 방법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나, 이 모델의 경우 저렇게 고정 나사를 조금 돌려서 빼면 되는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할 때에는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각별히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를 해서 보면 안에 날파리 등 각종 먼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환하던 전등이 어둡거나 보기 흉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등 커버를 개수대로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때 세제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닦아낸 전등 커버는 수건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고요. 이때에도 굉장히 얇은 유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렇게 닦다가 혹은 마무리를 하다가 떨어뜨리거나 너무 세게 쥐어서 전등 커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잘 닦았으면 전등 커버를 다시 고정시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고정 나사에 먼저 댄 다음 돌려져 있던 멈치를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등이 정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거실 전등이 어둡거나 날파리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던 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도전해 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리 제품이고 얇아서 깨지기 쉬우니 취급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